2024학년도 정시 모집이 진행 중인데도 강남 재수 학원가에는 발빠른 수험생들이 보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젠걸음을 재촉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로 들뜬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직장 생활의 만족도보다는 본인이 다시 공부해서 이제 전문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의대생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학습 영상과 대학과 커뮤니티를 뒤덮은 의대 관련 글은 정원 확대로 커진 입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지난해 의학계열 신입생 중 만 25세 이상은 약 800명입니다. 이 5년 전에 4배인데 늦깎이 의대생들은 더욱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저녁 열린 한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참석자의 80% 이상이 N수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학부모는 자식의 의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 이주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대 열풍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원이 늘면 뭐 한 번은 될 것처럼 기대를 자꾸 하는데 요즘 수험생들이 의대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 이상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반영된 대학 입시 전형을 오는 5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